이제 이강인과 음바페의 환상적인 듀오의 축구 경기에서의 성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2024 프랑스 리그 시즌의 10라운드에서 PSG는 파리와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3-2로 승리하며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의 협력이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음바페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로 골을 넣어 3-2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음바페는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으며 이강인 선수와 함께 프랑스 리그 무대에서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은강 듀오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강인과 음바페 선수는 득점뿐만 아니라 서로의 눈빛 교환, 패스 교환, 칭찬 등을 통해 서로에게 대한 신뢰와 애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동안 이강인 선수가 아쉬운 상황에서도 음바페 선수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팀 내의 리더십과 팀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경기는 쉽지 않게 펼쳐졌으며 PSG는 경기 종료 직전 음바페 선수의 결승골로 3-2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음바페와 이강인의 플레이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는지,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이날 PSG는 424-0 포메이션을 사용하였고, 음바페와 이강인은 좌우 측면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음바페는 1선과 2선 측면까지 커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파리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이강인과 음바페의 협력이 파리의 공격 전술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강인과 음바페의 합작골 듀오가 프랑스 리그에서 득점을 기록함으로써 PSG는 2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강인과 음바페는 뛰어난 팀워크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의 더 큰 성과를 기대해봅니다.